뜻길의 말씀의 장이에요. 말씀의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있습니다. 즉 말씀이 있고 말도 있다는 말입니다. 천륜과 인연을 맺은 우리는 모든 피조만물과 일체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물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말씀은 하늘을 중심 삼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며 본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지난달 6월 13일 날 태국 대회 거의 오늘이 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이 회피자님이나 교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 태국 대회의 보고를 들었겠지만 그 6월 13일 태국 대회를 내가 다녀오면서 참 일본 선교사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어머니 나라, 어머니 나라 이전에 딸의 나라, 해와의 나라 그런 입장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그것을 보고 왔어요. 지금 내가 이 뜻길의 말씀의 장에서 있는데 많은 말이 있죠. 아버님 말씀에도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 않은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는 하늘의 섭리를 중심 삼고 그러니까 하늘과 인연 맺은 이야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늘과 관계없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랄까 책임을 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변화를 가르는 건 말씀이에요. 근데 실천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 있죠. 그건 말이죠. 그래서 실천이 없고 그러니까 과정과 말씀을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고 부자의 관계로 그 사랑의 중심자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타락한 문화에서는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야 말로다가 살인도 하고 말로다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뭐 별쇼를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말이냐 말씀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르고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어제 그제 우리 여성연합 회의하냐 협회를 갔더니 협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말씀화된 사람이 아니고 말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원리의 기준이 없으면은요 뭐야? 여러분들이 말은 수많아요. 텔레비를 켜도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의 말이 다 처음과 끝이 같지 않아요. 과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화가 많아요. 그건 말이에요. 사탄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뺏어가면서 말만을 남겼어요. 근데 우리들이 축복 과정이 출발점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의 과정도 결과도 내가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은 말씀화돼가는 실체화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걸 잃어버리고 동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사람은 말과 하나 돼서 그건 본심이 원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의 말과 하나 된다는 결론은 악이에요. 말씀과 하나 된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말씀을 받았을 때 원리적인 견해는 참부모님과 더불어 복귀의 길을 가요. 그래서 근극에는 참부모를 닮은 우리가 참부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참부모를 뭐 직접이든 어쩌든 어떤 영향을 받아서 부정을 한다. 그러면 말씀이 아니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축복 과정이 이미 돼 있었어야 되잖아요. 아들, 딸도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마이크 잡고 있어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한편 회개도 했어요. 말씀 공부를 못 시킨 것이, 응? 어머님께서도 자녀님 이름을 부르면서 걔가 말씀을 모른다 그러셨어요. 말은 알죠. 태국에 가서도, 태국 선교 역사가 6천 가정이 스타트니까 35년, 40년 정도, 그죠? 선교 역사가 35년 정도 됐는데, 태국이라는 나라는요, 역대 왕족, 왕을 중심 삼고 국왕이 통치하는 99%의 불교 국가예요. 십자가를 태국 가있는 데는 하나도 본게 없어요. 불교 국가는 차라리 천주교라든가 기독교 국가는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우리나라에 십자가가 많은데도 내가 절에 불교 문화에 빠져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집도 다 불교니까 십자가가 역사에 세계사 공부를 하면 기독교사가 나오잖아요. 교과서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학교 옆에서 조금만 나오면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도 교회가 있다고 들어와 보질 않았어요. 내가 성결교회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나는 역사 속에 성결교회 유치원을 다니면서 불교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태국에는 모든 것이 불교 문화로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다, 무슨 교회를 간다, 한다고 이게 이타적으로 배척하거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푹 빠져 살면은요, 다그 문화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최고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일본 선교사 어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독일 이제 유럽 선교사하고 삼일체를 해서 이제 파송을 한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파송을 했는데 불교 문화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아 맞다 맞다, 우리 부처님도 그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이구나. 아버님은 통일 교인을 위한 아버님이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에서 본연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의 부모님이세요. 천지인 참부모님,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배척하고 통일교회 아버님으로. 기독교인도 우리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통일교회 축복가정들이 우리 교회 아버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 문화에서는 아, 부처님이 저런 사상을 전했는데 문선명 청재님도 같은 사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구나. 부처님을 많이 닮은 분이구나. 아니면 부처님 같이 성불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일본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 65년도에 아버님이 태국을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 일본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식구들이 중심, 식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전도가 됐느냐? 불교 문화인데? 근데 그때는 배척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부모님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시다가 65년 만에, 아니 65년도에 그랬으니까 몇 년도요? 45년인가요? 나? 2017년이니까. 43년 만이에요? 예? 50? 53년 만이에요? 52년? 어머님이 처음 가신 거예요. 태국 나라를. 근데
거기 가서 들으면서 어머님이 처음 가셨는데 그 식구들이 한국의 경제 수준이 낮은데 응? 한국의 그 나라도 전쟁도 많이 치렀고 그렇게 낮은 나라인데 한국에 다녀간 식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님을 처음 뵈는 사람이 많죠. 근데 처음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불교문 하니까 뭐 가서 아무리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타 종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랬을 때 그 불교 문화에서 6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맡아갔지만 빈부차가 심했죠. 그러니까 3%가 그 나라를 움직인다고 해도 되죠. 3%에 해당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유학을 보냈죠. 미국으로, 독일로. 근데 의사로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는 학생, 유학생이죠. 유학생하고 우리 독일 선교사가 같은 비행기에 같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학생이라면 태국의 가장은 아니지만 부유층 3%의 가정이죠. 응? 그래서 3%의 가정이니까 그래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방학이라 다니러 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선교사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면 새 말씀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학생이 아 우리 유학생이 몇 명 또 있다. 그 나라에 몇 명 안 되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이분은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의사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6천쌍이었어요. 6천쌍 때 대만 아가씨하고 매칭을 하셨어요. 대만 아가씨하고 매칭을 하고 다른 그 선교사들은 일본 아가씨하고 매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때 당시 한 열 서너 가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열악한 나라에서 외국의 여성들, 더군다나 일본의 선진국이죠. 대만도 선진국이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는 그 태국의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거에 4배가 넘었대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태국 사람 1,000원 주면 일본 선교사들은 3,000원, 4,000원을 줬대요. 왜? 대단히 선진국에서 와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전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본 색시나 외국 색시 잘 사는 나라에 받고 싶다. 근데 그 문화가 영국 식민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문화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문화가 영국이 아버님이 60년대에 이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영국이 해외국가로 중심이 돼서 세계 기독교가 6년 이내에 7년까지 통일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고 처음에 예비된 해외국가가 영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책임을 못해서 통일교를 창설하시면서 그 해야국의 섭리가 일본으로 간 거죠. 반도국가로.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대만은 문화가 해화권 문화예요. 딸의 문화예요. 완전 여성스럽죠. 근데 여성스러우니까 전쟁도 많고 2차 세전, 뭐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여성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가 그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성이 개방되어 있어요. 불교 문화는 성적 개념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열서너 살만 되면 어려우니까 다 아기는 많이 낳고 가족끼리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가서 자기들끼리 가출하면 모여서 살잖아요. 자기들끼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출 청소년들이지만 아기를 막 많이 낳고 일부 다처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에 아기가 만들어지면 아빠가 책임도 안 지잖아요. 엄마가 책임져야 되니까 엄마가 힘들면 애를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른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남성 여성이 모여서 살면서 남잔지 여잔지 정체성을 모르고 컸어요. 가정이라는 틀에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커야 정체성을 아는데 그래서 태국에 태국하면 3대 쇼의 하나가 무슨 쇼죠? 게이 쇼예요. 게이가 뭐예요?
개시회에 4, 50명이 넘는 100여 명 가까이의 무대에 출연을 하죠. 어? 근데 머리끝서 빨끝까지 그렇게 예쁘고 쭉쭉 빵빵인 여자들이 나와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짜 여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 그게 다 남자예요.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을 키우고 먼저 생식기를 작게 하고 그걸 수술해서 없애는 사람도 있고 성전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기본 근육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제 여성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남성이죠. 근데 남성이라고 하나도 못 느껴요. 그렇게 쇼를 보고 가서 가이드가 거기에 여성이 몇 명이냐라고 남성을 몇 명을 받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남성 출연자도 이제 가끔 나와서 이렇게 깃발 두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두 명, 세 명 이제 그 사람이 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100% 남자였다면 기절을 해요.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응? 그래서 그 사회 환경 문화 때문에 그렇게 게이쇼가 유명해진 거예요. 일부 자체제로. 근데 하늘은 아버님을 보내시면서 60년대에 아버님이 다녀오셨다 그랬는데 해화국가라는 얘기는 영국이 해화국가였다면 그 기반으로 활동했던 것은 태국은 내가 가서 보니까 딸의 국가였어요. 아버님이 일본을 해화국가로 축복하시고 딸의 국가로 축복하신 데가 어디죠? 필리핀하고 카나다 이런 데가 딸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의 국가라는 얘기는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거나 모성애가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사지, 태국하면 마사지 유명하죠. 와포 마사지 뭐 그런 게 다 태국서 들어왔잖아요. 다 여성들이 벌지 남자들은 거의 다 놀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키도 작고 여성 같은 남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벌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국왕제도니까 왕이 죽어야 일본 천황 마냥 죽어야 계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우리가 하니까 올 10월이 되면 이제 왕이 죽은 지 1년이에요. 1년 상을 치러요. 그래서 지금 시체를 모셔놓고 아직 화장을 안 했어요. 불기염을 하니까 화장을 해서 이렇게 사리탑을 하잖아요. 근데 1년간 조문 기간이야. 그래서 태국의 관공서나 모든 학생들은 다 검은 옷을 입고 수시로 그 왕 모셔놓는데 국왕을 모셔놓은 곳에 조문을 놔요.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그 왕궁을 갔었거든요. 왕궁 방문을. 그러니까 조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넘어야 그 지금 세자한테로 이양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신 왕이 19살에 왕으로 등극이 돼서 88세에 돌아가셨어요. 70년을 왕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거의 일부 닫혀져 있어. 국왕이라면 어느 여자도 다 건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국왕이 굉장히 존경받는 이유거나 불교 문화에서는 그렇게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족관이 없잖아요. 성불이고 열반에 드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왕비를 하나만 맡고 부모가 다 일부 다처제인데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로 하면서 사회개혁을 많이 시켜놨어요. 일부 일처제 참가정의 이상이잖아요. 그래 본인이 국왕인데도 그걸 실천을 하셨어요. 그래 일남이녀를 낳았어. 그래 왕이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지금 60이 넘어서 응? 왕은 안 되고 세자로서 돈도 걱정도 없고 하니까 뭘 했겠어? 응? 좀 문란하게 살았겠지 세자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별로 아버지는 존경을 받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자기는 일부 자처제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들고 사다 예쁜 여자 생기면은 그 내 성격 차이나 뭐 때문에 이혼한다 할 수는 없고 그 집을 가문을 뭐가 나쁘고 뭐가 나쁘고 이런 습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가문을 완전 폐가로 얘기해놓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몇 번째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세자는. 그렇지만 일부 일처제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도 정신 차리겠지만 그 얘기는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전 세계 곳곳이 아버님이 갑자기 오셔서 일부의 제자가 참가정의 이상이고 어? 그렇게 거기서 사랑을 완성해서 말씀 실체화된 사랑 실체가 돼서 연계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갑자기 설명을 하면 일부 다체제에서 지금 회귀해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문수명 선생님 사상은 다 좋은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잖아. 일부 다체제, 일부 일처제가. 근데 그 불교문 안 돼. 그 구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미국에서 전도됐다 왔던 초대 회장 그분이 대만 아가씨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의사 생활하고 협회장 생활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건물도 사고 헌드레징도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가 지식층의 3%의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수창기에. 근데 그들이 공부를 안 하고 헌드레징을 해서 협회 건물을 사고 막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도 하시고. 근데 아들, 딸다 축복시키고, 몇 년도? 2년 전, 2년 전인가 3년 전까지 그분이 협회장을 하다 이제 젊은 사람에게 넘기시고, 육천가정인데, 지금 명예회장으로 계시죠. 근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순결 강의, 태국의 문제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응? 전 국민에게 순결 강의 성문화, 응? 절대성, 일부일처제 그걸 다 교육시켜놨어요. 그냥 교육부에서 국왕이 원하는 거고 근데 우리 원리가 그걸 맞고 그리고 이분도 3%지만 자기도 일부일처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파를 해가지고 모든 장관이나 차관이나 모든 국가 수반들이 그걸 다 협조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성교육이 순결교육이라고 그러죠? 응? 앱설트 섹스 순결교육이 학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머님을 모시면서 순결교육, 그걸 갖다 참가정 이상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육 대회예요. 그래서 그 태국의 시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게 12,00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 9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수업이에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불교 문화에서 먹고 사는 것이 기본이니까 문화생활 같은 건뭐 그냥 사는 걸로 행복하니까 더운 나라고. 필리핀도 더운 나라니까 좀 게으르잖아요. 그렇게 뭐 어거지 뭐 따뜻하면은 한야제 잤다가 아침 저녁 이래도 뭐 굶어 죽을 일 없고 추워야 옷도 입는데 그렇게 춥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착하죠.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침 9시서부터 부모님 대회는 10시 반에 입장을 시켜요. 체육관에. 그래서 갔더니 아침 9시 학교 왔다가 체육관에 교복들 다 입어요. 와 입고 다 체육관이 10시 반에 열리는데 거기까지 와서 1시간 반 동안 다 학교별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체육관이 열리니까 응? 그때 들어가서 11시에 행사가 시작하는데 일본 유학생의 뭐 사는 관 나무 심기 봉사활동 무슨 봉사활동 실천했던 거 그런 강의를 하고 태국 뭐 순결 강의 하시는 분이 순결 강의하고 어머님도 이제 참가정 이상에 대해서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다 와서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다 학생들이 기반을 닦을 수 있고 정부가 수상이나 국왕이나 모든 애도 기관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이 교육에 협조하고 장관 뭐 그런 사람들 뭐 18명 이상 뭐 국회의원들 뭐 그런 사람 다 오잖아요. 그렇게 기반을 닦은 게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태국, 그 태국 식구가 닦은 게 아니에요.
일본 선교사가 처음에 5명 국제 축복받고 왔고 또 10명씩 배정됐었잖아요. 160개 갈때 10명이 와서 5명은 있고 5명은 일본 가서 돈 벌어서 보내면 이제 교대하고 해가지고 그 하이클래스들 대사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문화를 말씀드리면서 선교사들이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그 교육화할 수 있게끔 교육 제도화 시켜놓은 것이 그 출발점이 그렇게 열매까지 맺게 한 것이 일본 선교사들이었어요. 태국에. 지금 뭐 축복아 정도를 많잖아요. 2세들, 태국 2세들도 많고. 그렇게 기반을 닦았더라고요. 한국은 아담 국가니까 고집들도 세고 힘든 것도 있죠. 응?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와서 한국 사람이 일본 놈이라고 할 때, 응? 그래도 찾아다니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가정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 내가 사는데 통장님, 아니면은 그 구청장님, 응? 국회의원들. 일본 문화에서 와서 국회의원을 찾아가거나, 구청장을 찾아가거나, 통장을 찾아가서 그 문화를 확산시켜서 내가 왜 한국에 나보다 못한 남편이지만 심정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환경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못 살았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그 문화권에서 이렇게 왔느냐, 그걸 설명하면서 이런 운동에 협조하시고 이런 것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갔더라면 한국에 만여 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이 7천 명이 넘는다는데, 응? 어떻게 됐을까? 그걸 보면서 참 한편 아쉬웠어요. 야. 근데 그 일본 선교사 그 사모 말을 들으니까 그러고 지금 그 사람 얘기는 자기 개인 생활은 없었다 그러더라. 나라 복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이 태국 나라에 오실 수 있게 할 건가? 우리는 태국을 복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보냈고 복귀한 후에 참가정 이상과 그런 것을 노래에도 넣지 않다. 열심히 전도 활동했다 그러더라고. 모든 것다 바쳐서. 생명까지도 바쳐서 감옥까지 갔다 오는 언니 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근데 아들, 딸들이 그렇게 효자래. 아들도 그 대만 언니는 놀란 것이 아들이 둘인데 가정별로 아들 둘 가정이 엄마 아빠 430가정 했더니 자기들도 독립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 430가정 했대요. 아들들도.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놈들도 있는데 한국은.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그런 문화를 보면서, 야, 깨닫고 느낄 때, 그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해도 늦지 않다, 그 생각을 했어요. 과거는 어떻더라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국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한국이 혼란스럽죠. 사드 문제뿐이 아니고 뭐 사경 우경 뭐 지금 정신이 없어요. 혼란하죠. 이 나라가 어디를 갈 것인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65세 이상이 고령자가 많은데 65세 이상 작년에 요 상반기에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올라갔어요. 나라가 걱정하시는 분들. 쇼크 먹어서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아버지 나라, 이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머님이 3년 총동원이라고 느껴져요? 지난주 교장님이 7월 4일 서대문형 묘소에 아버님이 입감하셔서 10월 14일 추록하셨어요. 100일간.
그때 식구들은요, 감옥가 있는 복역수 심정으로 전도활동을 엄청 했어요. 거의 교회에 모여서 생활했어요. 집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복역수, 감옥에 있는 사람 내 맘대로 못 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살자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아, 어머님이 2020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지금 시점이 초창기의 심정으로 살아 드려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중심에 세기 위해서라고 세상 사람에게 지금 이 나라의 비전, 참가정 이상을 이루고 우리가 서로 원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 돼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런 얘기 하면은요, 교장님 비전 대한민국 강의 듣고 그 교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 강의로, 이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초창기에, 응? 비전이 없을 때, 아버님이 나타나셨을 때, 응? 아버님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나라가 건국돼야 된다고 했듯이 지금이 그 시점으로 한겨울에 다 하늘이 몰아줬어요. 태국도 유학생을 전도하면서 일부 이처제로 하늘이 운행하게끔 법 제도를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순결 교육을 가능하게 하죠. 일부 다처제에 어떻게 순결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게 사회 환경을 영계에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다 바꿔놨어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믿음이 좋으니까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제 믿음을 아시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물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공? 튜브라고 그러죠? 튜브가 흘러내려왔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겠지. 자기 노력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고 튜브를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먼저 기도를 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응? 나무, 통나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응?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줄 줄 알고, 응? 나를 살려주시겠지. 그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널판지가 내려왔어요. 응? 널판지가 내렸는데 세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널판지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데 이런 널판지 짝 보내서 나를 살리겠나? 그래가지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빠져 죽었어. 그래, 빠져 죽었는데 영계에 가서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하나님, 나 믿음을 아시는데, 응? 어찌해서 나를 물에 빠져 죽게 해주시고 안 살려주셨냐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 내가 기회를, 응? 세 번이나 줬는데, 네가 다 거절하지 않았냐고. 지금이 그와 같은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응? 하늘이 우리 축복과정이 활동하기 최고 좋은 환경으로 3년 총동원하면서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도 활동할 때 전도 못하게 먹다 갈 사람 있어요? 감옥으로 끌고 갈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선배들이 외치다가 다 감옥 갔어요. 근데 말씀을 외칠 수 있고 또 삼부강의 삼부 스피치에서 보고 하든 마든 외칠 수 있고 자서전이든 원리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늘이. 근데 그 환경을 만들어놓고 국가복귀 2020까지 누가 하겠지? 내가 지금 출발하지 않는데 누가 해요? 모든 축복과정들이 누가 하겠지? 어머님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나와 어머님 말씀에 벽을 나도 모르게. 아니, 튜브를 보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늘나라를 찾아주겠어요? 어떻게 천일국을 창건하겠어요? 축복가정들이 3년 총동원이라는 것을 하루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끝나고 태국 집회를 끝나고 야 하나님은 전 세계를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딸의 나라를 태국을 국왕이 그렇게 바꾸겠고 그죠? 1, 20년도 아니고 몇백 년 내려온 일부다처제를 해교와 기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아버님이 할 수 있게끔 탁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책임을 못해서 뭐 태국은 그대로 저렇게 순결교육 시키면서 우리 통일교회가 국교가 되라는 건 아니잖아요. 불교 문화에 우리 원리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천일국이죠. 두 사람이 하나 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들어가면 되죠. 꼭 통일교 아버님 간판 띄웠어요, 통일교회. 그죠?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에요. 그들이 가정연합으로 우리 같이 해서 행복하게 삽시다. 응? 오케이, 오케이 해요.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문화가 다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태국 식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박한지 몰라요. 게이를 청산하고 그 젠더들이나 그런 걸다 없애서 일부의 체제로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가면 태국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초중고가 순결 교육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순결 교육이라고 하면요, 양호 선생님들이 순결 교육을 못하게 해요. 이미 순결을 잃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방 차원에 그냥 성교육이에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3년간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응? 내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할때 하고 응? 전도활동하고 가까운 이웃 말씀 있으면 모셔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요 나 사는 걸다 지켜보고 있거든. 저 사람은 일본 엄마인데 그럼 내가 먼저 말을 붙이고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생기죠. 그 성동대회를 하면서 놀란 것이 그 김태우 장로가 40여 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몇 시간? 모범상도 탔더라고. 최고 많이 봉사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사람이니까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들이 많이 온 거예요. 구대회에. 구청장님도 오시고 뭐 국회의원들도 오지만 통장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아유, 응? 뭐야, 김태우 부처씨가 저분이 부탁을 하니까, 아유, 아르니까. 정을 들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걸 봤으니까, 자리 하나 채워주지 뭐. 그래도 끌려왔다가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언니가 부탁한다면 자리 하나 채워주지 하고 몇 사람 데리고 올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도 아들, 딸도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잘 살았다 돼요? 얼마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았느냐? 승질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남편 가슴에 못 박고, 아들, 딸한테도 내 아들, 딸인 양막 하고. 그럼 더말안 듣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부터 3년 총동원 어디나 사회 문화가 환경이
하늘이 역사할 수 있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번 오는 15일에는 이제 어머님이 뉴욕 대회예요. 2만 명 집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지도자들 거기 또 회의가 있어요. 어머님 대회 참석하고 세계 지도자 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성연합에서 우리 15명 교구장들 그래가지고 가거든요. 이제 국제회의를 하면서 세계가 돌아보면 우리 원리가 필요하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게끔 환경 창조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저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부모님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삶은 희생적이고 힘든 것 같지만 언제나 참사랑을 내가 말씀화된 사람은 기쁘잖아요. 기쁜 모습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대한민국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제 구대회 끝났어요. 구대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동대회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의 사람들 모아놓고 동대회는 이제 구대회 같이 크지는 않겠죠. 동대회하고 동대회 한 다음에 통장 중심으로 이제 통대회하고 그럼 반대회 모아서 반통반은 내가 할수 있게 돼야 되잖아요. 돈까지는 목사님 오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구대회는 교구장님이 해주셨죠. 동대회는 저 같이 지역 교회장들이 해야죠. 그러면 이제 통대회는 여러분들이 종족적 메시아로서 할수 있어야죠. 그렇게 어머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전해서 이 지구상이 축을 돌리면요 순간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가능할까 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고 그 물에 빠진 사람 마냥 어떤 지혜, 어떤 방면에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선 튜브를 보냈으면 얼른 잡아야죠. 다른 기적으로, 그런 이상으로 살던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 원리는 알잖아요. 그런 실체화된 세계, 말씀을 중심 삼고, 말만 실천함이 없고,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은 건 말이에요. 말로만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말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예요. 그렇게 교회도 말씀화돼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다 주인이 달라지죠. 그런 심정권의 문화로 여러분들이 엮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최후의 말씀은 하늘을 중심 삼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외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단지 한 장이라도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텔레파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쩜 저렇게 사랑이 크게 말씀을 하나? 그네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다. 아니면 그 주는 거 받았는데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겸손하고 사랑을 담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춤으로도 통나무로도 널판지로도 나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일체화된 사람들이에요. 천일국 백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는 사람, 내가 외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은 하늘이 다 보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하늘이 보냈을까? 사탄이 보냈을까? 저 사람은 안 받겠지? 저 사람은 인상이 어떻게 생겼네? 왜 내가 평가를 해요? 모양을 어떻게 해서 오든 하늘이 보내는 거죠. 이거 다 있잖아요. 모두 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하며 본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심의 실체가 되면은요, 어린아이들 같죠. 지금 유치부 수련을 해요. 무박 2일 하는데, 그 보통 예배에는 50명도 안 나와요. 근데
말씀에 이제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래를 해서 지금 6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여러분들이 갈등이 오고, 내 본심 회복이 빨리 안 되면요. 아이들이 있는데 가보세요. 나도 순간 갈등이 올때 있죠? 그러면 초등부고보다 유치부에 가면은요, 본성 회복이 빨라요. 걔네들은 느끼는 대로 하잖아요. 감사한 마음. 오늘 내가 이제 그 애들 집에 계시게 말씀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학교 수련하는데, 여성연합 이름으로 티셔츠를 하나씩 다 맞춰줬어요. 수련 때마다 해주죠. 여러분들이 회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회비 내면 그렇게 저기 40% 돌아오는 건 저는 주일학교와 성악생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재직하는 동안 쓰겠다고 그 지부장 회의 때 하고 전체 회의 때 총회 때 내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애기들 스키머 내거나 그러고 성화들 수련 받을 때 여름에는 다 티셔츠 다 맞춰주죠. 그래서 맞춰줬는데 무슨 컬러로 하느냐고 해서 내가 보라색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뽑으러 써요. 여러분들 수련 접수하니까 선생님이 뭐죠요? 그러니까 티셔츠요 그래야 그랬어. 무슨 컬러야? 그러니까 보라색이요 그래야. 그래서 왜 보라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은 아이들이죠. 혼독하는 집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색깔이니까요. 그런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내가 보라색을 좋아해서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보라색을 좋아한다고 했을까요? 그 삼라만상의 무지개 색깔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색깔이 있겠어요? 근데 왜 유독 연계의 색깔은 보라색이 연계에서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원래 음양, 그죠? 삼라만상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양성을 대표하는 색이 빨간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빨간색을 상징해요. 여자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죠? 왜? 남자니까. 응? 여자의 색깔은 그린이에요. 남색이거나. 그쵸? 땅은 다 그린이잖아요. 그런데 그린이나 남색을 남자가 좋아하죠. 왜? 상대적으로 사랑하고 살게 돼 있으니까. 근데 되게 여자면 빨간색으로 그려요. 그건 타락한 문화에서죠. 삼색원리강론 아버님 색깔도 보면요. 남성 표현 아담을 핑크색으로 하고, 여자는, 그린색으로 하고, 하나님은 화이트 컬러로 하고, 사탄이는 회색으로 하라. 이렇게 다 정해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남성은 빨간색이고, 근데 음양의 원리도요. 남색과 빨간색이 이성성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태극으로 돼 있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래, 남성이 위로 가고 여성이 밑에잖아요. 하늘이고 땅이에요. 그러면 빨간색하고 남색하고 하나가 되면 엄마 아빠가 하나 돼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 되는 색깔을 표현하라면 무슨 컬러예요? 남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색깔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연계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연계의 아름답다 그래서 보라색만 있겠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연계의 제일 아름다운 색은 보라색만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취학생들 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줄 알고 더 근본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감사하고 놀러가서 하나님께 참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돌릴 줄 모르는 사람은 내 근본을 모르는 사람, 하나됨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헤쳐나가면 외롭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래서 가정의 출발.
모든 출발점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속에는 원망이나 뭐도 없고, 어떻게 하면 희생봉사로 보답할까? 사랑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감사함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수련 오면서 감사하다고 경배하고 온 사람,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이 손들더라고요. 한 교육 잘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도 교회 와서 오자마자 부모님 전용, 주일학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 전용 밑에 방석 깔아놓잖아요. 그래, 들어오는 대로 거기다 경배시켜요. 그럼 들어오면서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인사했으니까 참부모님한테요. 그래,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고, 그게 처음과 끝이 같아야잖아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교육의 목적도 효자효녀 만드는 거잖아요. 사모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멀리는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주치자에게 다 효자효녀의 길을 가는 게 기본이에요. 효자효녀가 되지 않고 무엇을 했다?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변심할지 몰라요. 아이들도 불평불만하는 아이들이 사탄이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뜻길에는 불평불만은 사약이라는 말을 해요. 죽음의 약이라는 거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왜 살다 보면 악의 타락의 후손인데 불평불만하고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잖아요, 말. 말씀만 하는 거예요, 축복과정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늘, 땅이요, 땅. 그린이요. 그린은요, 땅 속에 그린색을 꽃 피우려면, 땅이 거름져야 돼요. 오만 가지 오물이 태비가 많이 썩은 것이 태비, 저, 그린색을 잘 피워요. 그러니까 여인은 많은 사연사연을 다 마른 땅 속에 묻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숙명이에요. 말이 많으면 처음과 끝이 바뀌어버려요. 말이 많으면 되던 일도 안 돼. 사탄이가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화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돼야 자연도 잘꽃 피우고 빨간색이 남색 속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가야 할 숙명인 걸 여자 싫다고 도망간대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3년 총동원이에요.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는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다. 이 땅에 세상이 타락한 곳이니까 말 같은 말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말도 있다. 말씀이 있고 말도 있어요. 하늘과 인연 맺은 것, 그죠? 우리가 하늘과 인연 맺은 모든 것이 피조 만물과 일체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요, 피조 만물과 인연이 안 맺어 있어요.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나쁜 짓을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골프장에 외제차 타고 연습하고 나온 사람 납치해서, 얼굴 색도 안 변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사랑의 결실체라는 걸 모르니까 죽이고서도 가책도 없어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한 사춘기 그 소녀 두 사람도 가책이 없어요. 죽여야 된다 해서 죽였대요. 그러고 시체를 일부러 해서 두 남녀가 그걸 바다에 던지잖아요, 강에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지네들은 머리 자르고 희희양양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녔어요. 가치관이 없으니까 말은 잘해요. 피조 만물과 일체가 될수 있는 말씀화 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양성 음성을 창조해서 피조만물과 하나 될 수 있는 말씀화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요. 지금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요. 다 무서운 악마예요. 악마. 그래서 애들에게도 말씀 무장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훈독훈독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세상이 무섭죠. 학교 갔다 오는 애 예쁜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납치해서 죽여버렸지만 응? 따라가지 말라 해도 애들은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피조만물을 이용했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나 지금 요새 여름방학에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절대성이에요. 그 주제가 참 좋고 아이들 그 교육 내용이 좋아요. 공과가 이제 교사들하고 몇 번 회의를 해서 주일학교 그 이번에 방중 수련 자녀들 있는 사람 100% 보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듣고 공부해서 애들이 말씀화되면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화돼야 돼요. 말씀을 찾지 않으면 만물도 주관할 수 없어요. 만물을 주관 못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런 말씀화돼 있어야 무섭지 않아요. 그런 실체로 빨리 이루어야 하는 절박한 시대로 하늘이 몰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몰아다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오라 마라 하지 말고 화요일 날 사역자 공부할 때도요. 발표를 못한다 하더라도 나가서 내가 보고 있다 오더라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나 교사님한테 제가 발표하는데 한번 와서 코칭 좀 해주세요. 그러고 목사님들을 구창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 공부해서 내가 실체화 돼야죠. 그런 모습으로 갖춰가야 어머니가 파란 잎을 피워 빨간 꽃도 노란 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말씀의 맛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성 들이면서 사는 목적도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15일 날 그 대회이기 때문에 12일 날 출국을 하니까 다녀와서 이제 여러분들 뵐게요. 그러면 이제 자꾸 부모님은 어머님은 우리가 15일 되는데 우리는 12일 날 가고 어머님 13일 날 들어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거기서 세계 지도자 회의가 있어요. 3일간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뭐 유럽 쪽에도 대회를 지시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북아, 중남미, 뭐 다양하게 지금 세계 섭리를 놓고 어머님이 구상하시고 지금 굉장히 바쁘시게 사시죠. 근데 우리가 맡은 천복국 각 지역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고 선교사라는 그 하늘나라를 찾기까지는 선교사잖아요.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로 출발하시고 감사로 마무리하게끔 그런 실체화된 여러분 모습으로 갖고 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벌써 2017년 상반기를 보내고 7월달을 맞이해 첫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욕심 쓰고 사는 100세 인생의 짧은 기간에 그토록 말씀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된 모습으로 저희들 실천하는 삶의 결실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고 설정해 주셨지만 이 타락한 문화권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못하고 항상 방황하며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으로 말씀화할 수 있게끔 주셨는데도 말을 따라 헤매던 모습들을 되돌아볼 적마다 이제는 천일국 2020 비전을 놓고 말씀 실체가 되어서 말과는 관계없이 승리적인 운세를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고
우리 종족들과 우리 후손과 이 천복궁 교회를 중심 삼고 성공적인 말씀화에 사랑에 그토록 찾고 싶으셨던 효자 효녀의 아버님 충의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을 분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언제나 아버님 부모님과 더불어 1초 1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성공적인 저희들 충효의 문화로 효정의 문화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운행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 올리면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그리움을 가지고 사라지는 귀한 나날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